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인 쾌락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내 서둘러 누이가 내릴 상을 받으러 올라가야 하나 며칠 늦어질 듯하오이다. 이 여자와의 쾌락이 오래 지속되겠소이까마는 쾌락이란 것이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건 누이도 잘 아실 것인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소이다. 그럼 늘 누이만을 그리는 조원. 산의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절개는 무슨. 혹시 연경에 가보셨습니까? 그건 왜요? 연암의 열알기를 보았습니다. 연경의 시전 리우리창은 27만 칸이나 된다지요?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우리가 부부라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그 먼 길을 어찌 간단 말이오? 천지간의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임금과 신하의 만남이요 다른 하나는 남녀간의 만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지극한 만남을 이루어 나리를 만났으니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럽시다. 그러자구요. 우리 서방님, 이번에는 어쩐 일로 이리도 오래 머무셨대요? 그랬더냐? 얼마나 지났지? 나이 가는 줄도 모르셨구만요. 벌써 열흘째요, 열흘째. 근데 이번 일은 그림으로 안 그리십니까? 이번엔 왠지 그리고 싶지 않구나. 드디어 임자를 만나신 게 틀림없구만. 연분 말이오, 천생연분. 뭐? 내 쉽사리 그럴 놈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그럴 놈이 아니지. 이놈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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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동파는 해마다 봄이 가는 것을 서러워하지만 봄은 그 서러움을 용납지 않고 떠난다고 하였는데 제게는 그 많은 가을이 지났어도 아까워할 만한 가을을 맞이한 적도 지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나리님과 함께하니 비로소 저는 아까운 가을을 알았습니다. 마님 계시느냐? 가서 내가 밀린 빚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납시라고 여쭈어라. 어서. 나으리, 마님께서 지금 귀한 손님이 와 계시니 다른 날에 오시라고 하십니다. 대신 이 서신을 전하라고만. 서신대로라면 그대가 부정하든 말든 자네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라네. 그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꼴이라니 그 얼마나 자네와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 사람은 변치 않는 거라오. 특히 방종했던 남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법. 나도 아우님과의 해오를 기다렸건만 지치고 말았어. 지금 나도 새 정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나중에 보기로 하지요. 그런데
그 흉측한 핏자국이 과연 그 여자의 것이 맞는지 심히 궁금하더군요. 돼지 피인지 토끼 피인지. 참, 예서 며칠째 이러고 계시니 그 소문은 들으셨나 몰라? 이번엔 염소가 기린이라도 낳았느냐? 지금 옆방에 의금부 나리들이 와 계시질 않소. 가만히 들으니 풍속을 어지럽히는 천주교도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예정이라 하옵더이다. 풍속을 어지럽힌다. 그래, 천주교도들이 서로 통간이라도 했다더냐? 귀신이요? 아니, 어찌 그걸 아셨소? 천주악무리들은 양반이건 상것이건 서로 존대하고 남녀간에도 내외 구별을 없애 서로 제멋대로 가늠케 한답니다. 개 중에는 외간 사내와 노란한 지체 높은 양반 부인도 있다오. 양반 부인? 그게 누구라 하더냐? 그 강화 사는 숙부인 정씨라 하더이다. 보군 나으리께서 좀 뵙자십니다. 들라하게. 아주 지출한 방법을 쓰고 계시더군요. 곧 매형이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아이가 들어섰답니다. 숙부인을 무고하는 일은 우리 내게의 본말이 아니잖소. 그동안 소옥에게 공들여놓은 아우님 선물에 만족하겠지요? 이 일에서 그녀를 빼주셔야겠소이다. 아직도 그 청승 얘기시요? 부호군께 남을 일도 없을 테니 염려 넣으시지요.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겁니까? 빠져도 단단히 빠지셨군. 평생토록 아우님 마음속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단 말이요? 선비의 정조가 어찌 그리 허술한 게요?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처지가 아니지 않소? 간밤엔 아주 볼만하더이다. 아우님은 숱한 여자들과 놀아나도 나는 아니 된다 이 말이시오? 나는 아우님에 대한 정조를 꺾은 일이 없소이다. 어디 지금 내 앞에서 권인호의 목을 베어보시게 내 눈이라도 깜짝할 듯싶소? 우리는 연경으로 가야겠소. 우리? 지금 우리라고 하였는가? 오호라, 자네와 나 말이오? 어쩐다, 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아니 된다면 어찌하시겠소? 나도 그냥 보고만 있진 아니할 것이오. 아우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누가 아우님 말을 믿어주긴 할 것 같소? 잘 아실 텐데 아우님은 기껏해야 한낱 소문난 오입쟁이일 뿐 아니시오? 알겠소. 숙부인을 청나라로 보내주지요.
허나 아우님은 이곳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요. 그것이 그들과의 무관함을 밝히는 길이요. 설마 진정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제 가세요. 가서 그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는 영리한 아우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잘 가시게 아우님. 지금 한양엔 천주교도들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흉흉하니 당분간 몸조심하고 조용히 지내거라. 내 그대와 동행하여 마땅하나 부인 먼저 연경으로 떠나야 할 듯싶소.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마님,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분명 내가 왔다고 이른 게냐? 나으리 아니 계시옵니까? 희연이가 왔습니다. 오신 게요? 잠시 들을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말해보. 먼저 떠나가 있으라 하는 건 무슨 연유이십니까? 아직 볼 일이 남았다지 않소. 저를 내치실 의향이 아니시면 기다렸다가 함께 가도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되요. 아니 된다는 건 무슨 까닭이십니까? 이를테면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 오시긴 오시는 것입니까? 벌써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도록 만났고 우리 너무 오래 만났어. 난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요. 하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제기하신 말씀은 모두 진정이 아니셨습니까? 나도 내가 변한 줄 알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쉬 변치 않나 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안 순간 내 사랑이 변하더이다. 왜 그랬어? 날 사랑하지 말지. 미안하오, 이게 나요. 나도 날 어쩔 수가 없어.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알고 싶다면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 첫 번째 잘못은 나를 만난 것이요. 두 번째는 내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이요. 세 번째,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떠나지 아니한 것이요. 그러니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게요. 그만, 그만하세요. 어찌 며칠 만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신 겁니까? 장난이라면 제발 그만두시어요. 가슴이 저려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연유가 있으신 게지요. 먼 길 가자면 서둘러야 할 테니 이만 가시지요. 나으리, 늘 이렇듯 숱한 여자들을 농락하고 희생자로 만들어 오신 겁니까? 그만하시죠, 부인. 정숙한 부인께서 이러시면 점잖은 체면이 뭐가 돼요? 어찌 그리 눈치가 없으시오.
뭣들 하느냐? 어서 아실 메시거라. 아씨! 대단하시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끝이 난답니까? 결국 사내에게 버림받은 그 열녀 청승은 자기 연민의 대가답게 청나라로 가지 않고 역병이 창고라는 시가로 돌아가 환자를 돌보며 치욕스러운 과오를 참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지낸다니, 그것으로 사내는 본래의 계획을 잃은 셈이 되었지요. 그러니 처녀막을 부순 흔적보다 더 훌륭한 정복의 증거가 아니겠어? 그 사내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이뤄냈으니 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둘 다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누이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니 하나도 모르겠어. 오직 갖고자 하는 마음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부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인데? 이제 누이를 보러 오지 않겠소. 가질 수 없는 쪽으로 가면 어찌 되는 줄 알면서도?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아니오? 나 가오.